민주당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 경선에서도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초반부터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관심은 오히려 최고위원 경쟁에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바일 투표율이 낮은 걸 놓고 아전 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강원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기호 3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5,321표, 득표율 90.02%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8.9%, 김지수 후보는 1.08%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경선에서도 이 후보는 각각 94.73%와 93.97%의 득표율로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 대세론이 예상대로 굳어지면서 오히려 최고위원 경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도 잇따라 출연하면서 이른바 명심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전당대회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수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저조한 당원 모바일 투표율을 놓고 저마다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 측은 낮은 투표율이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결선 투표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반면 한 후보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미래를 향해 변화하길 갈망하는지 보여주면 좋겠다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대상 ARS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